그렇지. 자, 공을 맞춰서, 이 공을 끌어치기를 해보도록 하죠. 그래서, 4구에서는 좌우 회전을 안 주기 때문에, 당점을 맨 아래를 칠 수가 있어요. 당점을 맨 아래를 쳐가지고, 공을 쳐서, 큐대만 똑바로, 똑바로 보내주면, 지금처럼 공을 뒤로 올 수가 있는데, 문제는 쓰리 쿠션에서는 회전을 주면서 적당한 회전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맨 아래를 칠 수가 없어요. 맨 아래를 치면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 이 가운데 근처를 치고 친 다음에 큐대가 아래쪽으로 잘 데리고 들어가도록 그립이 되게 중요해요. 그립이 어떻게 중요하냐면, 가만히 들고 있는 상태, 큐를 가만히 들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, 그 다음에 팔꿈치 아랫부분만 잘 사용해서 접히는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겠어요. 친 다음에, 공이 이만큼 있으면, 공을 친 다음에, 큐대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. 그 다음에, 되도록이면 친 다음에, 너무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, 친 다음에 자세를 유지를 해서, 큐가 아래로 가야 되니까, 브릿지도 좀 고정이 단단해야 되겠죠? 브릿지가 고정이 단단하게 된 상태에서, 큐대를 아래로 보내주는 동작. 그거 하나만 유지를 해주면 되겠어요. 그래서, 회전을 주고 큐가 이만큼 들어가면, 공 하나만큼만 딱 들어가면 공이 멈출 수가 있겠고,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가시면 공이 뒤로 올 수가 있겠구나. 여기서 큐가 공을 뚫고 지나가서 끝까지 들어오게끔 이 모양을 유지를 시켜야, 공이 잘 돌아갈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이거, 지금 이 샷을 연습을 했는데, 자, 이거를 이제 어디다 써먹느냐. 여기 지금 써먹는 거는 다양하게 모든 걸다 써먹을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로 공을 맞춰서 큰 각을 만들 때. 지금 90도를 만들어야 되겠어요. 그렇죠? 그럼 90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무회전을 치면 절반 두께를 치면 되는데 오른쪽 회전을 줄 거예요. 줄 거니까. 오른쪽 회전 줄 거니까 절반보다 약간 두껍게 놓고 큐대가 바닥에서 딱 붙어만 있어주면 공이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구나. 그래서 지금 이 돌아오는 모양을 이용을 해서 꼭 끌어야 되는 위치, 끌면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위치,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내 공의 위치가 여기서 빨간 공을 치는데 빨간 공이 가려 있을 때. 그래서 지금 노란 공을 저쪽으로 멀리 돌려서 이렇게 뭐 세워치기라든가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게 진행 거리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걸 짧게 끌어서 투, 쓰리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면 내가 공을 끌 수가 있으면 득점 확률을 다양하게 높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자 정면 두께를 겨냥하고요. 오른쪽 회전을 주고 부딪혀서 똑바로 오게끔만 그리고 공이 굴러갈 수 있는 힘만 만들어주면 공이 다양하게
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응용할 수가 있겠구나. 지금도 비슷해요? 저 빨간 공이 안 보이죠? 빨간 공이 안 보이니까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춰서 이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? 보낼 수 있으면 어쨌든 득점 확률을 높여서 원하는 각도로, 이거는 이제 조금 예제에 어긋나는데, 원하는 각도로 보낼 수가 있겠구나. 그래서 공을 끈다는 얘기는 한계점이 증가하는 거예요. 여기서 공을 끌면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일자로 들어가면 지금 공이 한계점에서 벗어났는데, 이게 약간의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얇게 끌어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면 코너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, 얇게 끌어서 한계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득점 확률을 높일 때,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. 지금도 당점을 그냥 부딪혀서 공을 끄는 거하고 그냥 가면 당연히 일자로밖에 안 나와요. 근데 끌게 되면 두께를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점에서 벗어난 공도, 벗어난 공 사실은 훈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득점 확률을 높일 것인가 그걸 관찰을 해서 이렇게 있어요 공이. 뭔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,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잘 선택을 해서, 아 내가 끌어서 뒤로 보내야 되겠다, 그리고 자세가 유지가 돼서 친 다음에 큐대를 그대로 바닥에 집어넣고 자세가 유지가 돼서 공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나 없나,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해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속도가 유지가 되느냐, 그런 것들, 속도가 유지가 되면 어쨌든 다양하게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. 공을 돌리면, 자 지금 공이 이렇게 있어요.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 비껴쳐도 되고 저거 쳐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, 이쪽으로 끌 줄 알면 한 바퀴 돌아서 좋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. 이걸 내가 이제 끌 수 있다. 그 다음에 속도가 유지가 돼서, 속도가 유지가 돼가지고 공을 오래 돌게 할 수 있다. 그러면은 당연히 일로 마저 들어가고 절로 마저 들어가니까 좋은 확률을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. 다음 공 뒤로 돌리기. 이게 포지션 플레이 같은 것도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. 그러니까 공이 예를 들어서 붙었어요. 이렇게? 그렇죠? 지금 붙어 있단 말이야. 붙어 있으면 이걸 큐를 약간 세워서 치는 것도 다 끌어치기의 일종이에요. 거리가 30cm 있을 땐 큐의 각도 한 요 정도 살짝 들려서 이 정도로 힘을 노란 공의 바닥을 향해서, 노란 공의 바닥을 향해서 여기 그 부분을 향해서 전달을 시켰고, 가까울 때도 큐를 살짝 들어서 똑같이 얇게 칠 거니까 이 정도, 노란 공의 바닥을 향해서 이 정도, 그리고 끌기니까 이거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. 시켜줘야지. 그래야 득점 확률이 올라갈 것이고, 중요한 건 이제 이 속도 유지가 되겠구나. 이 공도 다음 공 뒤로 돌리기 이렇게 나오네요. 공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서 나중에 포지션 플레이 할 때도 얇게 치면서 끌어서, 살짝 끌어서 목적구를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것들,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끌어치기가 나오겠구나. 이게 다 끌어치기. 공을 옆돌리기, 뒤돌리기 두 가지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맞춰서 일자로 끄는 연습을 했다. 그래서 한 바퀴 돌리는 연습을 해주면 나중에 이쪽에 있으면 이제 두께
느리고 길게.